박기령 감독이 이끌고 있고요. 골문에는 전환을 골키퍼 코팩의 서진주, 이은미, 서예진, 서현수, 중원의 마도카, 김윤지, 권은숙, 그리고 전방에는 문미라, 여민지, 이정은이 있습니다. 네, 요즘 이 여민 골문에는 김정빈 골키퍼, 김서현, 김도현, 임선주, 김혜리, 중원의 이세은, 이소담, 이영주, 그리고 전방에는 장슬기, 엘리, 네네미 있습니다. 네, 확실히 전환을 골키퍼 김정미 골키퍼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먼저 화면 왼쪽에 빨간색 유니폼의 홈팀 수원도시공사, 오른쪽 이세은. 자, 엘리가 오른쪽을 바라봤습니다. 원터치 그대로 크로스 슈팅 막아냈습니다. 오호, 자, 지금은 전환을 골키퍼의 슈퍼세이브. 혼전 상황에서 마지막에 골킥이 선언됐습니다. 아, 지금 이소담 선수에게까지 공이 또 흘러갔거든요. 네. 네. 보시면 이 크로스가 이소담 선수까지 갔고 이 다이렉트로 슈팅을 시도를 했지만 아 지금은 전환을 선수가 이 공간에 네. 이세은 과연 이세은 반대쪽 오호 자 이번에는 네 전환을 골키퍼가 마지막에 잡아줬는데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선수들의 집중력도 조금은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한 번에 길게 엘리에게 연결됐습니다. 네, 엘리 슈팅! 슈팅! 골어갔어요! 원더골입니다. 스코어 1대요. 아, 지금 이 엘리 선수가 이 가슴으로 트래핑을 한 이후에 바로 네. 슈팅을 또 시도를 했거든요. 아, 지금은 네. 현대제철에 네. 경기를 뛰지 못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있었고요. 네. 아, 이 킥도 너무 좋았어요. 네. 뭐 어시스트도 굉장히 좋았는데 무엇보다 엘리 선수의 트래핑과 그리고 슈팅력 아 정말 대단했습니다. 네 지금 공이 이제 쭉 뻗어나가다가 뚝 떨어지는 정말 감각적인 슈팅을 성공을 시킨 거거든요. 네 전환을 골키퍼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슈팅이 나왔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엘리 선수에게 바로 들어가는 이런 공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김혜리의 커트와 함께 높은 위치까지 그리고 네넴 이어갔습니다. 네넴 반대편 전환을 골키퍼가 처리했습니다. 네 네넴도 실수가 나옵니다. 이세은의 패스 그리고 장슬기가 달려갑니다. 장슬기 네, 뒤쪽으로 컷백 봤어요. 이소담 과연 슈팅 자 조금 슈팅의 세기가 조금 약하게 가면서 전환을 골키퍼가 잡아줬습니다. 네, 이소담이 가져왔습니다. 심서연, 장슬기 네, 왼발 그대로! 슛, 세컨 볼. 어허. 자 지금은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아 득점 인정인가요? 조금은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자 우선 네렘 선수가 쓰러져 있습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이 전환을 선수와의 충돌이 여기서 쇄도를 하던 네렘 선수 그리고 서진주 선수와의 네. 충돌이었네요. 지금 이 장면에서는 네. 네 득점이죠. 1차적으로 서진주 선수와의 충돌 그리고 2차적으로 전환을 골키퍼와도 충돌을 했는데 심서연 다시 장슬기 이소담과 원투패스 박스 안쪽 좋아요. 반대편 넘어갔어요. 슈팅 아하, 왼쪽으로 비나갔습니다. 제 사진이 참 많더라고요. 자 오른쪽 이정은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네 좋아요. 김정미가 안전하게 공중골을 처리했습니다. 네 하지만 계속해서 시도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오 끊어냈어요. 좋습니다. 과연 쪽 과연 슈팅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뒤쪽에서 마지막에 슈팅을 높게 떴습니다. 아 지금은 네. 네 너무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경기가 곳곳에서도 빠르게 슈팅을 가져가길 원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들렸거든요. 네 지금 여민지 선수가 그냥 다이렉트로 슈팅을 할 걸 그랬습니다. 여민지 네 잘 봤어요. 달려가는 문미라 임선주의 헤딩
자, 이렇게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엘리 선수의 선취골 그리고 서진주 선수의 자책골과 함께 현재 두 점 차로 리드하고 있는 인천이 아무래도 이 선수들 간의 그런 소통적인 면이나 뭐 감독의 그런 지시사항 이런 것들을 또 선수들이 얼마나 잘 이행해 나가느냐 이것이 네, 쇼미더머니 그렇죠. 언프리티 랩스타 네. 박스 안쪽 들어왔는데요. 어깨싸움 자 서진주 네, 크로스 좋아요. 헤딩 슈팅! 골! 만의 골이 나옵니다. 스코어는 2대 1. 한 점 따라가는 수원도시 공사. 아 지금 끝까지 드리블을 시도를 했고요. 네. 그리고 그 공이 나왔을 때 서진주 선수가 아 기가 막히게 김윤지 선수를 바라봤어요. 그렇습니다. 자 김윤지 선수의 득점 과정에서 위치가 너무나 좋았고요. 네. 정말 이 서진주 선수가 이 공을 따내러 가는 과정에서도 이미 이 골대 앞의 상황을 완벽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결국에는 집중력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 정말 완벽했어요. 네. 자 끝까지 어깨싸움을 가져갔던 여민지 그리고 서진주 선수의 크로스 김민주의 헤더까지 순간적으로 김도현 선수가 네 김민주 선수를 놓치고 있었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 임선주 선수와 김혜리 선수 이 두 선수가 압박을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아 분위기를 탄 수원인데요. 네. 아 이렇게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끊어냈어요. 끊어냈어요. 전체 패스 끊깁니다. 살아있는데요. 아하. 네. 자 마지막에 원터치 패스를 또 한번 시도했는데 네. 아크 정면 돌면서 짧게. 이세우 네, 슈팅! 왼발 슛! 오. 크로스바를 넘깁니다. 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아하! 자 지금은 고의적으로 조금 흘린 걸까요? 연결이 되지 않았는데 장슬기가 다시 가져왔습니다. 크로스! 뒤쪽 슈팅! 막힙니다. 자 마지막에 우선 최소미가 자, 다리 사이로 빠졌는데 이소담 패스 연결 슈팅! 아하! 장슬기 선수의 발끝 주시네요. 아, 이 장면에서 아, 네. 네. 그리고 이 장면 이후에 곧바로 너무나 아쉬워했던 장슬기. 김수현의 패스. 박스 안쪽. 네, 좋아요. 과연? 왼발 슛. 자, 수비가 강하게 붙어줬기 때문에 나가. 아이, 그 뭐 하냐? 내 문미라. 반짝이! 바짝이! 자, 두 팀 모두 선수들 마지막까지 힘을 쥐어짜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심의 종료 휘슬과 함께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수원도시공사와 인천현대제철의 WK리그 8라운드 경기 최종 스코어 2대1로 인천현대제철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